얘도 좋다고 하고 얘도 좋다고 하고 얘는 안 묻어난다고 하고 얘는 커버력이 좋다고 하고 마스크에 안 묻어나오는 악화성이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안 맞아요. 각질 부각은 이건 좀 심하지. 89,000원인데 딱 두드린 순간 야 통장을 받칠게요. 너무 좋다.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봄 날씨인데요. 이렇게 다가오는 봄에 요즘 매일같이 쏟아지는 게 바로 쿠션이잖아요. 이번에는 로드샵부터 백화점 브랜드까지 요즘 핫하디 핫한 쿠션들을 전부 다 모아서 몽땅 모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쿠션이 정말 출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얘도 좋다고 하고 얘도 좋다고 하고 얘는 안 묻어난다고 하고 얘는 커버력이 좋다고 하고 너무 많이 쏟아져서 진짜 고를래야 이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로드샵 브랜드부터 백화점 브랜드까지 커버력, 밀착력, 묻어남, 끼임, 각질 그리고 추천하는 피부 타입까지 진짜 휴 각 잡고 준비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를 소개를 해볼게요. 신상 쿠션은 아니지만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사랑을 받고 있는 쿠션이라서 오늘 같이 로드샵 쿠션 중에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는 출시가 된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마스크에 묻어 나오지 않는 쿠션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는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 보송한 마무리감의 쿠션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짝 아쉬운 점이 조금씩은 보이는 쿠션이기는 해요. 컬러를 먼저 살펴보면 저는 21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21호지만 제가 사용을 했을 때도 조금 밝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23호를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라네즈가 왜 이렇게 쿠션을 밝게 출시를 했는지 이게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피부 표현을 보려고 하는데요. 피부 표현을 보기 전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라네즈 네오 쿠션 포인트는요 바로 이 퍼프인데요. 퍼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퍼프가 마스크에 안 묻어나오는 비밀의 핵심이에요. 안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구멍으로 양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퍼프가 다시 스며들어주는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에 훨씬 덜 묻어나온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 위에 두드렸을 때도 밀착력 있게 발리면서 어느 정도 피부 표현을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피부 표현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점은 커버력이랑 각질인데요. 커버력은 딱 보통이에요. 더 높지도 않고 더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 글로한 느낌도 아니고 그냥 딱 이 정도 느낌. 각질 부각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더라고요. 저는 건성이고 기초 케어를 꼼꼼히 해주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볼 쪽 옆이나 코끝 쪽에 각질이 살짝 부각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도 휴지 묻어남은 크지는 않았지만 살짝 유분감이 느껴지기는 했고요. 휴대폰으로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는 딱 되는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아, 얘 약간 유분감 있다. 휴지랑 핸드폰 둘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약간 끈적하면서 살짝 이 피부가 땡기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묻어남은 약간 있는 편.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는 오히려 피부가 쩍쩍 갈라지진 않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무너지는 느낌? 정말 그냥 무난무난한 쿠션으로 추천을 해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파우더 쿠션 바닐라입니다. 짜자잔! 저는 지금 두 통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통을 다 쓴 건 아니고 두 통을 지금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의 파우치, 하나는 내가 차에 두고 쓰고 있고 출시가 된 건 올해 3월쯤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도 핫하더라고요. 딱 지금 계절에 쓰기에 더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컬러를 살펴봤을 때는 기존 에스쁘아 컬러랑 거의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쁘아 쿠션이 조금 밝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점은 백화점
브랜드랑 로드샵 브랜드를 비교했을 때 로드샵 브랜드의 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밝지만 그렇게 크게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오늘 리뷰하는 쿠션들 다 비교를 했을 때도 정말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건성 피부라면 파우더 처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난리 납니다.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건성 피부라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지성 피부라면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곳에만 한 번 더 파우더 처리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냥 얘는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돼. 파우더 처리 하는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 뽀송해요. 발림성을 봤을 때는 퍼프 자체가 어느 정도 탄성이 있으면서 뽀송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피부 위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딱 파우더리한 느낌이 바로 느껴지고요. 이 마무리감에 비해서는 오히려 각질 부각이 없는 편이에요. 앞에 라네즈랑 비교했을 때는 라네즈가 조금 더 각질 부각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뽀송함은 얘가 훨씬 더 뽀송한데 각질 부각은 얘가 좀 덜한 느낌. 그래서 양쪽을 비교했을 때는 에스쁘아가 조금 더 괜찮 다. 휴지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도 휴지 묻어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정말 묻어남이 적어서 추천하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부지, 지성, 건조함 중에서도 약간의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요. 악건성이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어느 정도 건조한 분들한테까지만 추천을 하는 쿠션이에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 란제리입니다. 클리오도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된 쿠션인데 출시 때부터 인기가 대박 많았어요. 저도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 클리오가 해냈다. 컬러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21호 중에서 란제리 컬러를 사용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클리오 쿠션은 무난무난한 컬러 호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평소 클리오 쿠션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발림성은 진짜 미쳤다. 앞에 있는 라네즈랑 에스쁘아한테는 미안하지만 클리오 쿠션 딱 바르는 순간 아 이거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진짜 발림성은 얘가 다 했어. 퍼프가 라네즈랑 에스쁘아랑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마시멜로우 같은 퍼프 느낌이에요. 피부 위에 두드렸을 때도 밀착력 있게 발리는 느낌이면서 아 여러분 표정부터 보이시죠? 윤광도 자연스럽게 돌려서 딱 파우더리한 느낌이 나쁘지 않아. 무슨 일이야. 다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커버력이랑 각질 부각인데요. 커버력은 클리오니까 믿고 가는데 각질 부각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에스쁘아는 커버력이랑 마무리감에 비해 각질 부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얘는 발렸을 때 오, 진짜 미쳤어. 너무 좋아. 발림성 대박이고 하는데 각질 부각은 약간 있어. 발림성에 비해 각질 부각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저는 건성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왠지 모르겠어. 각질이 좀 아쉽고 휴지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도 잘 안 묻어났고 가장 포인트 얘는 진짜 안 묻어나요. 제가 휴대폰 테스트를 딱 했는데 약간 의심했어. 안 발랐나? 덜 발랐나? 아니면 내가 바르다 말았나?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 얘가 정말 뛰어나요. 진짜 추천. 진짜 얘는 로드샵 중에서는 추천할 만해요. 가격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는 클리오랑 에스쁘아가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앞에는 로드샵 추천을 해봤다면 지금은 백화점 브랜드, 백화점 장인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디올, 입생로라, 헤라입니다. 디올의 포에버 퍼펙트 쿠션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올의 그 글로 쿠션이 출시를 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요즘에는 글로보다는 이렇게 퍼펙트 쿠션, 커버 쿠션, 뽀송 쿠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포에버 퍼펙트 쿠션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심했다. 89,000원이에요. 89,000원. 그러니까 1,000원 빠진 9만원이거든요. 11,000원 더하면 10만원이야. 너무 비싸. 그래, 89,000원 인정해. 근데 안에 내용물을 보면요, 진짜 애가 메말랐어요.
이건 좀 심하지. 89,000원인데 내용물이 로드샵에 3분의 2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쓰다 보면 나 벌써 다 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이 적은 만큼 굉장히 컴팩트하고 휴대성도 좋고 얇아서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간 점 마음에 들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 로드샵 쿠션들이랑 백화점 브랜드 쿠션 다 비교를 해봐도 퍼프가 굉장히 별로예요. 딱딱하면서도 끈적이게 느껴지나요? 딱 끈적이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밀착된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이 퍼프가 끈적이게 가져가는 느낌? 그래서 피부가 두드렸을 때 썩 그냥 편하진 않아요. 밀착력이나 피부 표현은 전체적으로 아쉬웠고요. 커버력이나 각질 부각을 봤을 때는 딱 무난했어요.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딱 보통의 쿠션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디올을 엄청 깠잖아요. 디올 별로예요, 안 좋아요, 비싸요, 미쳤어요 라고 하는데 묻어남 테스트를 해봤어요. 휴대폰으로 묻어남 테스트를 했는데 안 묻어나. 안 묻어났어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두드리고 나서 어? 어?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묻어남이 없어요. 정말 정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89,000원의 힘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묻어남이 정말 정말 없어서 그냥 다 무난한데 묻어남 없는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디올이에요.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 다음은 입생로랑 르 쿠션 엉크르트 뽀인데요. 저는 10호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89,000원. 백화점 브랜드 왜 이렇게 가격을 자꾸 올려요? 나 너무 슬프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한 케이스가 75,000원 했다. 진짜 리얼 가죽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들고 다녔을 때 그냥 영롱해. 앞에 디올이랑 비교했을 때는 디올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은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입생로랑은 굉장히 뚱뚱한 느낌이에요. 이제 발림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발림성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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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가 딱 두드린 순간 야 입생이다 이러면서 발랐어요. 야 이거다. 퍼프가 굉장히 말캉말캉하면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딱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밀착력 있게 그냥 통통통통 두드려지는 게 이거다. 이래서 입생 쓰는구나. 발림성이 좋다고 밀착력이랑 커버력이랑 각질 부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생로랑은 바르고 난 다음에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전체적인 커버력은 무난무난하지만 각질 부각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이게 딱 발랐을 때는 각질 부각이 잘 못 느껴져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저는 발림성에 비해 약간의 각질 부각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묻어남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묻어남이 진짜 저 진심으로 화낼 뻔했어요. 핸드폰으로 딱 피부에 올리는 순간 느꼈어요. 야 망했다. 제가 묻어남 테스트를 하려고 딱 올리는 순간 와. 그래서 여러분 묻어남은요 그냥 포기하시고 쓰는 걸 추천해요. 묻어남을 기대하신다면 앞에 디올 쓰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 제가 헤라 쿠션을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신상 쿠션만 리뷰를 할까 하다가 기존에 제가 헤라 불쿨을 진짜 잘 썼잖아요. 그 양쪽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헤라 블랙 쿠션은 55,000원이었는데요 이야 또 올렸어. 헤라 블랙 쿠션이 리뉴얼이 되면서 60,000원으로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진정하셔야 되는 게 앞에는 89,000원이었잖아요. 비교적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기존의 헤라 블랙 쿠션을 처음 출시가 됐을 때부터 4년 동안 정말 10통 이상 썼거든요. 내 돈 내 산으로 헤라 불쿠만 쓴다고 할 정도로 불쿠를 진짜 많이 썼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쿠션이고요. 커버력도 좋으면서 수정 화장할 때도 진짜 예만한 애가 없었거든요. 헤라 블랙 쿠션 기존은 퍼프가 굉장히 말캉말캉하면서도 폭신하거든요.
보면 진짜 폭신해요. 윤광이 돌면서도 커버력은 올라오는 느낌이 100점 만점에 101점 주고 싶어. 커버력도 높고 각질 부각은 살짝 있는 편인데요. 그동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묻어남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쓰면서 아 묻어남은 조금 아쉽다라고 많이 느꼈는데요.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된 쿠션을 써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을 다 채워준 느낌? 새로 나온 헤라 블랙 쿠션은 정가 6만원이고요. 기존의 헤라 블랙 쿠션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냥 크기는 약간 조금 더 커진 느낌? 발림성을 체크하려고 퍼프를 꺼냈는데 퍼프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기존 퍼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발랐는데 퍼프가 두드릴수록 밀착력 있게 발리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추천하는 점은 기존의 헤라 블쿠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가 굉장히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깃털 같아.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한 느낌이면서 각질 부각은 오히려 그냥 무난한 느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밀착력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 와 대박이다. 제가 휴지로 딱 닦아냈을 때는 무난하네 라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딱 체크하는 순간 안 묻어나. 진짜 안 묻어나요 여러분. 진짜 안 묻어나요. 그래서 헤라 불쿠다. 앞으로 헤라 불쿠한테 제 통장을 바칠게요 하면서 이건 제가 신상으로 공홈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정말 바로 하나 더 주문했어요. 앞으로 헤라 불쿠만 쓸 거니까 진짜 추천해요. 묻어남도 너무 괜찮고 전체적인 만족도도 이렇게 상황평준화 된 느낌? 그래서 진짜 헤라 일냈다. 헤라 미쳤다! 너무 좋다! 약간 사심 가득한 리뷰였어요. 지금까지 모든 쿠션들을 다 비교해봤는데 이제 다가오는 봄, 여름에 여러분들이 쿠션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제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